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후장 현명한 전략 세울 수 있을까요? KB증권 김건진 부장과 함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장 어떻게 전략 잡으면 좀 유효할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뭐 예상보다는 그래도 잘 버텨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슈들이 그렇게 뭐 좋은 이슈들은 별로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오후에도 아마도 오늘 지금 오전하고의 시장과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즉, 시장 전체적으로 뭐 갑자기 뭐가 플러스가 난다거나 이런 마이너스나 이거는 아닐 것 같고 개별 종목 단으로 지금 현재 실적이 어디가 잘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섹터가 잘 나오는지에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FOMC가 열리는 날입니다. 드디어 빅스텝이 아마 시작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기 순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각 중앙은행들이 꼭끼리 모여서 우리 좀 회의를 해야 되겠다. 겨우 지금 경기를 살려놨는데 지금 현재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아마 이야기가 이번 FOMC를 통해서 발표가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에는 목요일 아침에 발표가 되어 있을 거니까 수요일까지는 지금 이러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슈들하고 크게 뭐 연결선상 그렇게 위아래의 이런 흐름만 나타나지 않게 좀 지지부진한 눈치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연결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리고 싶은 이런 섹터별로는 바로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야외에서는 드디어 마스크를 사람들이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침까지 그래도 추웠다고 해서 한 절반 이상은 아직은 좀 쓰고 다니고 있는데 낮에 나가보시면 아마 외부에서는 이런 마스크를 좀 많이 벗고 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등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메이크업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된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뭐 코로나의 이제는 일상 회복으로의 이런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꼭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이런 일상 회복으로의 이런 관련된 이슈들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관련된 주식이 바로 이 제이준 코스메틱이나 리더스 코스메틱, 토니모리,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이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중에서 최선호주는 어떠한 종목일까요? 아, 네, 저의 그 최선호주는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앞에서 제가 잠깐 드렸던 실적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 좀 상당히 오랫동안 좀 쉬었습니다. 2015년에 거의 고점 부분에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을 계속해서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반등을 해야 될 때인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실제 주가의 흐름이 좀 완전히 좀 바뀐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2022년 지속적으로 올해 내내 아마 이러한 반등 대응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흐름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여러분들 자세히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지구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 탑픽으로 뽑아주셨는데요.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부터 종목까지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B증권 김건진 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